천상신명 세계의 구조. 지난 시간 다양하고 무수한 신명의 세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명들은 천상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하늘로 올라간 신명은 각기 비슷한 생활 환경이나 의식 구조를 가진 신명들끼리 모여 삽니다. 그러다 보니 영적 수준에 따라 여러 계층이 생기게 됩니다. 신명세계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천국과 지옥, 천당과 연옥 등으로 단순하게 구별되는 세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 세계보다 구조가 훨씬 복잡한 곳입니다. 상제님은 김송환 성도를 통해 천상신명계가 영적 수준에 따라 구천으로 펼쳐져 있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송환이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하니 상제님께서 하늘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송환이 다시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있느니라 하심에 또 여쭈기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또 있느니라 하시고 이와 같이 아홉 번을 대답하신 뒤에 그만 알아두라 하시니라. 구천으로 벌어진 신명세계는 저층으로 내려갈수록 의식 수준이 더 낮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신명들이 모여 삽니다. 반대로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영적인 경계가 우주적 차원으로 더욱 확대되어 천지와 더불어 함께하는 성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1천과 2천은 지옥, 연옥의 세계이고 3천은 아스트랄계, 4천은 순미의 세계입니다. 신령 종족 집단, 유교, 불교, 기독교 같은 종교 문명권은 6천과 7천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최고 주재자이신 증상 선제님은 선천시대 동안 구천에 있는 옥경에 계십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는 대우주가 횡적으로도 광대무변하게 열려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하늘도 수수천리이고 수많은 나라가 있어 이런 평지에서 사는 것하고 똑같다. 하늘에도 수많은 나라가 있다. 이 말씀은 광활한 우주에 하늘나라 문명권이 헤아릴 수 없이 펼쳐져 있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1천억 개의 별이 모여 하나의 은하를 이루고 그 은하가 다시 1천억 개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속에는 다양한 영적 세계도 존재합니다. 도교의 경전에 따르면 천상에는 33개의 하늘이 있습니다. 즉, 동서남북에 각각 8천이 있어 횡적으로 32천이 펼쳐져 있고 그 중앙 최고 정상에 대라천이 있습니다. 32천에는 각 하늘을 다스리는 천주가 있고 대라천에 있는 하늘나라의 수도 옥경에는 횡적으로 펼쳐진 하늘과 종적으로 펼쳐진 하늘을 모두 통합해서 다스리시는 대우주의 통치자 옥황상제님이 계십니다. 인간으로 오신 우주의 통치자 증산 상제님께서도 신도적 차원에서 볼 때 이 우주가 33천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혀주셨습니다. 상제님께서 드러내주신 천상의 구조를 생각해보건대 이 우주는 물질계와 신명계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다차원의 복합 문명 세계임을 알 수 있습니다.